이번 시간에는 높을 요점이다. 요 임금 요도 됩니다. 글자를 분해해 보면 흑토가 세 개 되어 있죠. 흙이 많은 데다가 또 흙을 쌓으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. 높을 요입니다. 그 다음 아랫부분은 우뚝할 올이죠. 우뚝할 올. 우뚝하게 높다는 거죠. 더 높다는 얘기겠죠. 더 높을 요. 그 다음 요 임금은 굉장히 중국의 덕망 있는 임금으로 전설의 임금으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요 임금 요 덕망이 높았던 임금 더 높았던 임금 더 높을 요 임금 요 되겠습니다. 요행 되어 있죠. 아랫부분은 사람이 붙었습니다. 사람이 높은 것을만 바란다는 거죠. 바랄 요입니다. 요행.